바울과 함께한 일꾼 중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가능한 한 이스라엘, 또 그리스, 또 로마, 이렇게 참 사도 바울이 여행을 떠나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을 여러분에게 좀 보여드리기 원하는데, 특별히 사도행전 그 18장에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아시아, 한국이나 일본이나 중국이나 이 아시아 쪽으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는데, 마게도냐에서 그 환상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이제 이스라엘에서 유럽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유럽을 향해서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이 보신 지도대로 제일 첫 번째 선교 여행이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주위 사람들이 환영해 주기는커녕 점치는 애를 오히려 치료해 줬다고 해갖고 사도 바울을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또한 매도 맞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할수 없이 사도 바울은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데살로니가로 떠나게 되고, 데살로니가에 가서 3주간 복음을 전했어요. 몇 주간 복음을 전했다고요? 3주간.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얼마나 많이 성숙했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3주 동안 전도해서 교회를 세웠는데, 이곳에서도 역시 유대인들이 핍박을 해서 어쩔 수 없이 그 베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곳에 가서 교회를 설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베레아 교회를 신사적인 교회다, 이렇게 말씀을 한 것처럼 저들이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를 사랑하는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풍성해져 가기 시작할 때 역시 데살로니가에서 핍박하던 유대인들이 베레아까지 쫓아와서 핍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할수 없이 베레아의 동역자인 실라와 디모데를 남겨두고 아덴이라고 하는, 지금은 그 당시 철학의 도시인데, 아리스토텔레스라든지 이런 철학자들이 그곳에 많이 나오는데 아덴으로 가게 됩니다. 그 아테네에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결국 이제 약간의 열매는 있었지만은 철학적인 논쟁 때문에 더 이상 사람이 지적으로 자꾸만 말씀을 보려고 해서 더 이상 감당할 수가 없어서, 이제 제2차 전도 여행 때는 눈에 보이는 열매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덴에서 마지막 어디까지 오게 되냐면은 고린도까지 오게 됩니다. 아덴에서 고린도까지 약 80km 정도입니다. 여기서 파주까지 왕복거리인데 80km 정도인데, 이 아덴을 이제 떠나서 제2차 선교 마지막 지역인 고린도에서 전도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18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고린도라고 하는 곳은 그 당시 고대 세계에서 가장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고린도 사람처럼 산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쾌락을 즐기고 레저를 즐기고 세상을 즐기는 그런 사람들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레저를 예배보다 더 즐기는 사람을 고린도 사람처럼 산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친구들의 모임을 예배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사람을 고린도처럼 산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 고린도에 신전이 있었는데, 이 신전에 이 여사제들이 한 1,000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1,000명이 그곳에서 남자들이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오면 그곳에서 이제 관계를 맺게 되고, 그리고 1,000명이 밤이 되면은 도시로 내려가서 젊은 남자들을 불태우는 그런 아주 퇴폐하고 타락한 그런 도시가 바로 고린도 도시였습니다. 언젠가 강북구청장께서 미아리 텍사스라는 말을 쓰지 못하도록 서명운동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미아리에 사는 어느 분이 딸을 데리고 이제 맞선을 보게 되었는데, 그 남자 쪽의 부모님이 묻는 것입니다. 어디에 삽니까? 예, 미아리에 삽니다. 그랬더니, 아, 그러면 선볼 게 없군요, 일어나시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딸을 가진 아버지로서 당황한 거예요. 아니, 왜 그러십니까? 했더니, 뭐, 미아리 텍사스에 살면 보나마나죠, 하면서 이러시더래요. 그래서 이 구청장이 이 소식을 듣고 나서 앞으로 미아리란 말은 쓰되 무슨 말은 쓸지 말자, 텍사스라는 말은 쓸지 말자,
여러분 대부분 그곳을 지나다니는데 하여튼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미아리 텍사스라는 말을 이제 표현할 때 미아리 쪽이 어떤 도시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하듯이 바로 고린도라고 하는 곳은 그런 도시였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그런 상황을 알게 되니까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그런 거예요.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뭐했다? 떨었노라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얼마나 고린도 교회가 부패하고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이제 그렇게 퇴폐했으면은 사도 바울이 참 두렵고 떨렸다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바울이 이런 전도사역, 선교사역을 위해서 고린도까지 가게 되었을 때 그동안 핍박을 피해서 고린도 교회까지 가게 됐을 때 참 어떻게 보면은 사도 바울 같은 이렇게 큰 사람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도 스스로 참 두렵고 떨렸을 때 바울을 하나님 다음으로 사도 바울을 세워주고 또 사도 바울을 일으켜서 복음을 증거하게 했던 사람이 누구냐? 그와 함께 했던 일꾼이 누구냐? 왜 어떤 사람은 지도자를 대적하고 지도자를 비난하고 그런 사람들은 우리 주위에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성경에 그런 사람들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사도 바울, 하나님의 사랑과 누가 함께 했느냐? 누가 그를 도와줬느냐? 누가 그를 기쁨으로 섬겼느냐? 곧 그것이 주님을 위한 것이고 하늘나라의 확장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믿음의 사람을 성경에는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함께한 사람 부부를 얘기했는데 이름이 뭘까요? 이름이 뭐예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였습니다. 이분들은 평신도로서 사도 바울을 도우면서 참 그가 고린도에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하는 그 바울을 도우면서 함께했던 사람입니다. 신약에 나타나는 가장 아름다운 부부가 있다면은 그것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 이렇게 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굴라라는 뜻은 독수리라는 뜻이고 브리스길라라는 것은 이제 노년, 늙었다라는 뜻인데 어떻게 이 젊음과 늙음이 잘 조화를 이루어서 참 아름답게 바울을 도우면서 교회를 세울 수 있었을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굴라가 남편이에요? 아내요? 남편이 아내요? 아굴라. 그러니까는 이름이 짧은 사람이 남편이고 이름이 긴 사람이 아내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그런데 아굴라는 어디서 태어났냐면 원래 이 아굴라는 북부 소아시아 본도 출신의 유대인이었어요. 그러니까 남편 아굴라는 철저하게 그는 유대인이었어요. 유대인. 율법을 어릴 때부터 지켜왔던 유대인이었어요. 그런데 브리스길라는 누구냐면 로마 태생으로서 명문 가문의 출신이었어요. 이분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학자들이 보는 견해는 아굴라가 로마의 노예로 갔다가 이 주인집 딸하고 눈이 맞아서 결혼했을 거다. 그 당시 법으로는 거의 불가능한 일들이 일어났는데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부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들 부부에 대해서 꼭 성경에 보면은 따로 아굴라, 브리스길라 이렇게 따로 나온 법이 없어요. 성경에는 이 부부를 같은 이름으로 꼭 성경이 여섯 번이나 나왔어요. 여섯 번. 그래서 그 여섯 번 나온 사도행전 18장 2절, 18절, 26절, 로마서 16장 3절, 고린도전서 16장 19절, 디모데후서 4장 19절 이것을 쭉 찾아보니까 남편의 이름이 앞에 나온 것이 두 번이고 아내가 앞에 나온 것이 네 번이요. 그럼 누가 더 낫다는 거예요? 아내가 더 나은 거예요. 우리 한국의 문화는 이 남성주의다 보니까 남편의 이름이 먼저 나오거든요. 절대 아내 이름이 먼저 나온 법이 없어요. 이것은 유대인도 마찬가지예요. 특별히 한국의 족보에는 여성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아요. 이게 유대인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유대인들도 여성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데 유대에서 그 여성의 이름이 기록된 여인이 혹가다 있는데 그것은 남성보다 믿음이 더 좋은 여성이 있을 때는 반드시 그 이름이 기록된 거예요. 이게 성경에만 있는 일이에요.
그가 이 성경에 여성의 이름을 앞에다 뒀다는 것은 이것은 문화에서는 있을 수 없는데 성경에서는 있는 거예요. 믿음의 순위에서는 아내의 이름이 먼저 기록된 거예요. 우리 부부들 가운데 여러분은 어떤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제 성경을 기록한다면 아내 이름을 기록할 것 같아요? 남편의 이름을 기록할 것 같아요? 말하지 말고 속으로만 한번 생각하세요. 남편의 이름이 먼저 기록할 것이다. 아,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남편 중에 아니에요, 목사님. 제 아내가 먼저 기록될 것 같아요. 제가 아무리 봐도 저는 안 돼요. 혹시 그런 사람 있지 않을까요? 성경의 그 부분이 너무 정확한 거예요. 아굴라를 먼저 치러야 되는데 이 부부가 똑같이 나오면서 그 여섯 번 실린 속에서 네 번이나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여인. 그 자매가 그만큼 헌신적이었어요. 근데 브리스길라는 사실 유대인도 아니었어요. 이는 이방인 로마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다신교를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브리스길라가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그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고 오히려 참 사도 바울과 함께 사역하면서 본과 영향을 미쳤던 사람이 브리스길라였다. 아마 성경에 부부가 이렇게 나오기는 쉽지 않은데 그 부부 중에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 부부 중에 이분의 이름들이 참 아름답게 기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로마에서 고린도에 온 이유가 뭔가? 그 사람이 이제 아내가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에 로마에서 살면 더 편할 건데 그 당시 사도 바울이 선교여행으로 2차 선교여행을 떠날 때 고린도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이 고린도를 방문할 때 당시 로마의 황제였던 글라우디오라고 하는 사람이 로마에 무슨 일이 생겼냐면 큰 흉년이 들었어요. 그가 이 모든 것을 누구에게 나무라냐면은 우리가 황제를 잘못 선택해서 우리에게 흉년이 들었다. 이렇게 백성들이 황제에게 손가락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손가락질을 다른 데에다가 돌리기 위해서 이것은 유대인들이 이 나라에 있기 때문에 흉년이 든 거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우리가 쫓아내자 해가지고 유대인들을 모두 다 쫓아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읽었던 말씀처럼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들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그렇게 말씀하게 되었고 그리고 사도행전 11장 28절에 보면은 떠나게 한 이유가 뭐냐? 그 중에 아가보라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가 크게 흉년 들리라.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가 크게 흉년 들리라고 예언했는데 그 예언이 맞았는데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큰 흉년이 들어가지고 그렇다면 이거는 유대인 때문에 그렇다고 바로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참 몰아내는 어떻게 보면 로마의 종이었던 노였던 사람들이 이런 이유로 인해서 자유를 얻게 되는 그러한 배경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이제 거기서 떠나게 되어서 고린도에 오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에. 우리 성경에 보면은 부부를 같이 언급하는 것은 거의 없어요.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세요. 부부를 같이 기록하기는 거의 성경에 거의 없어요. 여러분이 아마 생각나는 사람은 아나냐와 삽비라가 기억이 날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불쌍하게 성령님을 속이는 자가 되어서 그 자리에서 그들은 죽고 말았어요. 그것 외에 아름답게 교회를 섬기고 봉사했던 사람은 아마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 부부 외에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들이 로마에서 추방되어 가지고 고린도에 와서 무엇을 했냐면은 천막을 만드는 일을 했어요.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해왔어요. 그래서 천막을 만드는 그 일을 하게 되었을 때에 여기에 사도 바울도 고린도에 와서 어떤 생계를 이제 유지해야 되니까 복음을 전하기 이전에 먼저 생계 문제 때문에 사도행전 18장 2절에 보면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천막을 꿰매기 위해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한 이제 가죽 제품을 다루는 그런 일을 하는 또한 천막을 꿰매는 그런 일에 그 직장에 그 사업터에 바울이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8장 3절에 보면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어비 모함으로
업이 모함으로 같음으로 함께 거하여 일을 하니 바울이 업이 같다라는 말이 아마 여러분들에게 이해하기 어려울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석학이었어요. 좋은 대학에서 공부만 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사도 바울이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언제 텐트 치는 일을 했을까요? 가죽을 만드는 일을 했을까요? 이거는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 부모들은 자식들을 공부를 가르칠 때 공부만 가르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아주 특이한 방법은 자식들을 교육시킬 때 공부만 가르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공부 외에 어떤 자기의 전문적인 직업을 갖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가 아니더라도 다른 직업으로 먹고 살 수 있을도록 어릴 때부터 교육을 시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그런 훌륭한 대학에 나왔고 훌륭한 공부를 한 석학인 바울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율법주의자로서는 타고난 율법주의, 그분이 국회의원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 그런 사람이 언제 일을 했겠어요? 자기가 원했겠어요? 천만에. 부모들이 어릴 때부터 예수님도 목수의 일을 했던 것처럼 어릴 때부터 각자의 일을 하게 해서 공부가 아니라도 다른 일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세계를 뒤흔드는 그런 장사꾼이 되는 거예요. 장사꾼. 어릴 때부터 그렇게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교육과는 조금 다른 거예요. 우리는 오로지 공부인데 아이들에게 고생도 시키고 힘든 일도 시키고 요새 중고등부 학생들은 봉사일을 하게 해야 대학 갈 수 있을 때 이제 뭐 가산점을 이제 받기 때문에 봉사일을 시키는 한국의 흐름인데 아주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돼요. 일을 시키세요. 그래서 그 아이들도 부모의 도움 없이 이제는 대학교 들어가서 스스로 벌 수 있도록 스스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이제 언제까지 우리 부모들이 다 도와주겠어요? 언제까지 아이를 마마보이로 만들겠어요?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사랑하면서 이제 스스로 세상을 개척해 나가도록 살 수 있도록 우리는 도와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바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같이 일하게 됐을 때 업이 같으므로 함께 거하여 일을 하니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아마 이제 좀 취업 좀 시켜달라 그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곳에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서로 이제 사업을 하면서 대화를 나눠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게 대단한 분이에요. 학적으로 볼 때 대단한 분이에요. 여기서 일할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증거하게 됐을 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그의 먹을 것과 입을 것, 숙식을 제공하고 도와주는 그런 사역을 했어요. 나는 당신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알게 되었으니 나는 당신을 위해서 후원자가 되겠다. 당신의 동역자가 되었다. 나는 당신처럼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없고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재능은 없지만 당신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었으니 우리 부부가 열심히 이 사업을 해서 당신을 돕는 그 일을 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사도 바울은 오로지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 있으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만 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 부부가 교회의 기초가 되고 또한 교회에 정말 이제 설립자가 되어서 오히려 교만한 것이 아니고 겸손하게 바울을 돕고 성도들을 돕고 세워가면서 아름답게 교회를 세웠던 분입니다. 당시 아가의 총독이 이제 다스리게 되었을 때 이제 그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지만은 갈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총독으로 바뀌면서 유대인들이 다시 복음을 전하는 이러한 기독교인들에게 핍박을 하고 그리고 고통과 아픔을 주게 되었습니다. 또한 바울을 해하려고 했습니다. 더 이상 사도 바울은 1년 6개월 동안 그곳에 복음을 전했지만은 더 이상 그곳에 있을 수가 없어서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이 어디로 간지 아시죠? 에베소로 갔어요. 어디로 갔다고요? 에베소. 그래서 고린도에서는 1년 6개월 동안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어요.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거기서 복음을 전하다가 다시 에베소로 가게 됐는데
에베소로 가게 됐는데 사도행전 18장 18절부터 19절에 보면은 여기에 바울이 그 이제 에베소로 갈 때 함께 떠난 사람이 있는데 그가 누군지 아시죠? 누가 같이 떠났어요? 사도행전 18장 우리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은 더 여러 날 유하다가 형제들을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갔을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예. 성도 여러분,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로마에서 참 편안하게 살았어요. 아내의 시민권 때문에. 그런데 그들이 황제에 의해서 남편이 유대인이란 이유 때문에 추방을 당하게 되었어요. 그들은 살려고 떠났어요. 고린도에 왔어요. 이제 어느 정도 텐트도 이제 사업도 되고 가죽 사업을 하면서 어느 정도 1년 6개월 동안이면은 사업하는 사람은 어느 정도 이제 기본 자리가 잡혀가는 거예요. 자리가 잡혀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도왔어요. 물질을 후원했어요. 그리고 숙식을 제공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거기서 더 이상 있지 못할 때 에베소로 떠나게 될 때 이제 여기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바울을 돕기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사역을 위해서 그 부부가 사도 바울과 함께 어디로 가게 됐어요? 에베소로 가게 됐어요. 에베소에서 몇 년 거한지 아시죠? 3년 동안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은 마음껏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건강한 교회를 만들 수 있었던 것은 여기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있었다. 그 부부가 그만큼 교회가 세워지고 또한 교회가 성도들이 늘을 때마다 겸손하게 그들을 섬기고 주장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사랑하고 정말 사도 바울과 비전과 뜻을 함께하면서 도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참 그 이 복음이 증거가 됐고 영혼들이 생명 얻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 기억하시죠? 우리 한경자 모치님 신방 갔더니 이제 삼독제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83세 참 나이 많으시 드신 분이 이미 성경을 삼독하신다고 그래요. 우리 작년 분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삼독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여러분 그 성경 속에서 어떻습니까? 이렇게 신실한 부부 참 쉽지 않아요. 신실한 부부, 신실하게 헌신한 부부 쉽지 않아요. 정말 사역자와 함께 비전을 같이 하면서 그분의 사역을 돕고 그리고 그분과 함께하면서 피로를 제공해주고 헌신적인 이러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있었다는 것. 바울이 가는 곳에 항상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 때로 참 비난하고 업신여기고 뒤에 가서 궁실궁실되는 그런 사람도 있었지만은 성경에는 그런 사람이 이름이 기록된 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참 마음으로 또한 물질로 또한 시간으로 함께했던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사도 바울과 함께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격려자였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8장 26절에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이르되 여기에 그 에베소에 와서는 그 누구의 이름이 먼저 나왔어요?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이름이 먼저 나왔어요. 자, 바울과 또한 이 아굴라 부부가 지금 에베소로 왔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에베소로 와서 사도 바울이 선교사다 보니까 내가 지금 예루살렘에 가서 이 선교 보고를 해야 되는데 이 선교 보고를 해야 되는데 그 대신 아굴라 부부들이 이 일을 좀 도와달라. 너희들이 이곳에 와서 먼저 털을 닦고 있으라. 그럼 내가 선교 보고를 한 후에 다시 너희들과 합세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아굴라 부부들은 브리스길라와 같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에베소라고 하는 정말 맨 땅에다가 먼저 집을 얻고 그리고 그들이 역시 똑같이 이제 텐트 사업을 하면서 그곳에서 부부가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어요. 오시는 손님마다 예수님 믿으세요. 예손에서 오시는 손님마다 예수님 믿으세요. 풍년에서 손님 올 때마다 예수 믿으세요. 우가촌에서 손님 올 때다 뭐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이분들이 텐트를 치면서 복음을 전했다.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 믿으세요. 그러면서 숫자가 조금씩 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부부가 어느 날 회당에 딱 갔는데 거기에 누가 있었냐면은 아볼로라고 하는 구약의 석학자인 신학을 그 구약을 전공한 그 아볼로가 그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야. 얼마 전에 아볼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말씀을 전하는데 이분이 뭔가 1%가 부족한 거예요. 뭔가 예수는 믿는 것 같은데 뭔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 같은데 분명한 복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 종암 식구들 가운데 그런 분 있지 않는가요? 교제를 해보면요. 교제를 해보면 그분이 뭐 직분도 가진 것 같고 뭐 교회 열심히 일을 하는 것 같은데 분명한 복음이 없는 거예요. 분명한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이 부분을 애매하게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내가 언제 예수를 만나가지고 내가 이렇게 변화됐다. 이런 거를 분명하게 제시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부는 벌써 바울을 통해서 오랫동안 교제하면서 1년 6개월 동안 교제하면서 다른 건 몰라도 이 복음만큼은 분명한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는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 딱 회당에서 그분 딱 설교하는 거 보고 아 저분은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있구나. 저분은 구약은 전하고 있는데 다시 오실 메시아는 전하고 있는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부활하신 예수에 대해서 증거하지 못하는 것을 알고 아볼로를 자기 집에 초대해서 조언을 하는 거예요. 조용히. 사람 앞에서 얘기한 게 아니에요. 핀잔을 주기 위해서 얘기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겸손한지 아시겠죠? 이 부부들이 자기 집에 모셔와가지고 자기가 믿는 바를 얘기했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도에 대해서 얘기하게 됐을 때 아볼로가 얼마나 겸손한지 그 말씀을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거기서 복음을 받아들인 후에 그 후에 이제 참 아볼로는 이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사역들을 하게 되었어요. 부부는 다른 건 몰라도 구원 문제에 대해서 복음 문제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와가지고 이 아볼로에게 뭐를 전했다는 거 아시겠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구나. 아볼로 한 사람이 이렇게 참 변화와 성장하기까지 아굴로와 브리스길라가 있었구나. 또한 사도 바울이 마음껏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정말 영혼들에게 새 생명을 증거할 수 있었던 것은 여기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같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소원을 가지고 함께한 이런 믿음의 부부가 있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경진 목사님 잘 아실 것입니다. 이미 고인이 되셨지만은 그분이 아름다운 빈손이란 영화가 나왔어요. 우리 여성계 회장님이 이 영화를 보셨다고 하는데 저는 아직 보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제가 아는 것은 이 종교계의 그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템플턴 상을 이분이 살아계실 때 받으셨어요. 이것은 노벨상과 같은 거예요. 종교계에서. 그런데 이 템플턴 상을 받은 사람은 그 과거에 어떤 분이었냐면은 간디 같은 사람 알죠? 마더 테레사 같은 사람 아주 그렇게 헌신적인 자기 몸을 그것도 한두 사람이 아니고 세상을 위해서 드려진 민족을 위해서 드려진 그런 사람만이 받을 수 있는 상을 받게 됐어요. 이분은 한쪽 폐가 없어서 늘 건강이 약했어요. 그래서 낮에 좀 주무셔야 사역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이었어요. 이분은 새벽 기도와 경건 생활에 영향을 미친 한국에서는 훌륭한 지도자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분에게도 역시 어린 시절이 있었어요. 또 이분에게도 또한 그 어린 학생 시절이 있었어요. 그가 초등학교 다닐 때에 평안남도 평영군 공동면 갈리 마을에서 그가 태어났고 그곳에서 자라게 되었는데 그곳에 진광소학교에 다니는 홍기두라는 선생님이 이 한경진 목사님이 그 초등학생 때 이 아이에게 관심과 사랑을 줬어요. 그래서 아이에게 물론 과목들을 가르쳤지만은 방과 후에 이 아이를 이 한경진 목사님을 개인적으로 불러다가 성경을 가르쳐줬어요. 대단한 거 아닙니까? 방과 후에 이 아이를 개인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고 있다는 거, 너도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 그러면서 이 사랑을 가르쳐줬어요.
거기에 영향이 컸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동네에 있던 이북의 동네에 있던 반작교회라고 있는데 그 교회 우영진 전도사님이 이 한경림 목사님이 학생 시절에 교회 나올 때 그에게 기도하는 법, 찬송하는 법, 그리고 말씀을 성경을 읽는 법, 이 성경을 개인적으로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한경진 목사님은 늘 생애 가운데 나에게 영향을 주었던 사람은 홍기도 선생과 우영진 전도사님의 이름이 빠져본 적이 없어요. 그분이 내가 어릴 때, 내가 학생 시절에 그분이 나에게 영향을 주었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두 분을 통해서 오산 학교에 그 가난한 시절에 학교에 갈 수 없는 그런 그 어려운 그 가난 속에 오산 학교에 이 두 분에 의해서 학교를 다니기 시작했고 공부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후에 그가 목회할 때 또 자기가 잊을 수 없는 한 분을 물론 수많은 사람이 있겠죠. 그 중에 한 사람을 만약에 말한다면 그 한 분을 얘기하고 있어요. 신의주 제2교회가 있는데 그곳에 김기범 우리 교회를 하면은 그분이 안수집사예요. 김기범 우리 친내계는 안수집사한 분이 없어서 안수집사. 이분이 한경진 목사님을 그 신의주 제2교회로 청빙을 했어요. 모셨어요. 그리고 12년 동안 남한으로 오기 전까지 12년 동안 항상 한경진 목사님을 후원하고 격려하며 도와줬어요. 연세도 많으신데. 그 목사님을 곁에서 도와준 거예요. 그 교회에서 왜 문제가 없겠어요? 왜 어려움이 없겠어요? 그럴 때마다 이분은 항상 목사님 편에서 그 일을 얘기해줬고 상담도 해줬고 도와줬어요. 그래서 그 교회가 아주 건강하게 성장했다고 합니다. 이분이 영락교회에 와서 목회를 하고 교회가 어느 정도 성장했을 때 한 기자가 인터뷰를 합니다. 목사님. 목사님이 어떻게 이렇게 목회를 성공할 수 있었습니까?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을 때 한경림 목사님은 서슴없이 말합니다. 제가 처음 목회할 때 좋은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처음 목회했을 때 김기범이라는 안수지사님 같은 좋은 사람을 만났고 그분이 나보다 연세가 많은데 내 곁에서 늘 도와주려고 했고 그리고 나에게 어떤 비난이나 이런 부분들을 그분이 막아주면서 저를 세워줬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제가 목회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런 큰 목회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분이 평생 잊지 못하는 마지막까지 죽어가면서도 그런 좋은 분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목회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경진 목사님이 세계 영향을 미친 분이신데 그냥 된 것이 아니고 그 주위에 참 그와 함께 하려고 하고 그를 도와주려고 하고 그의 피를 위해서 기도해 주며 그의 어려운 부분이 뭔지 그것을 곁에서 도와주는 이런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같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큰 사역을 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부부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부부들은 어떻습니까? 정말 목사의 비전과 함께하려고 하신 분입니까? 또한 그가 하는 일에 도와주려고 애를 쓰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매번 반대하고 내 성향과 맞지 않다고 오히려 정말 비난하고 그런 분입니까? 중요한 것은 함께해 주는 분. 그분의 비전과 그 뜻에 함께해 주는 그런 분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끝으로 세 번째 사도 바울과 함께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부부였습니다. 한 목사님을 위해서도 참 선교사를 위해서도 헌신했고 또한 교회를 위해서도 헌신했는데 여기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에게 무난하고 아굴라 브리스기와 미크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에게 간절히 무난한데 여기 보니까 아굴라와 뭐라고 이름 나왔나요? 브리스가 원래 그분의 이름이 브리스가예요. 브리스길라는 애칭이라고 합니다. 애칭 우리말로 하자면 닉네임 예. 브리스가. 그래서 이들이 사도 바울이 다시 에베소로 돌아왔을 때 이미 교회 터는 딱 잡아놓은 거예요. 교회 터는 건강한 그 성도들로 이미 딱 자리를 잡아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사도에 대해서 또한 선교사에 대해서 어떻게 접대하고 후원하고 도와줘야 될 것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부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자마자 바울이 한 게 뭔지 아세요?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장소를 빌려 가지고 그곳에서 거의 2년 3개월 동안 제자 양육하는 하나님 말씀으로 영혼들을 양육하고 훈련하는 그 일에만 사도 바울이 모든 일에 전념하게 되었고, 아굴라와 브리스기라는 사도 바울에 필요한 물질적인 것, 또한 그가 필요한 잠자리, 그 모든 것을 제공해 주면서 사도 바울이 마음껏 사역하도록 도와줬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아름다운 모습을 한번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에베소를 건강한 교회로 만들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부부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마음껏 사역을 할 수가 있게 되었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1년 6개월 동안 도와줬던 고린도 교회가 문제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에게 무난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미크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에게 간절히 무난하고 하면서 자기와 함께 동역했던, 자기 일을 도와줬던 아굴라와 브리스가를 잊지 아니하고 오히려 고린도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던, 이분들이 나를 도와줬다, 이분들이 나의 피로를 채워줬다. 그러면서 로마서 16장 3절과 4절에는 뭐라고 말씀했어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 다음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 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궤도 저에게 감사하느니라. 자기의 목이라도 뭐에 놓았다고요? 내어 놓았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에 로마에 가서도 교회를 세웠던 사람이고, 그리고 저희 집에 있는 교회도 무난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저희 집에 있는 교회도 무난하라. 이 말씀이 무슨 뜻이에요? 이 부부들은 자기 집을 뭐로 오픈시켰다는 거예요? 교회로 오픈시켰다는 거예요. 이런 분,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 목이라도 내놓는다고 했어요.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보면 가르침을 받는 사람은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그랬어요.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뭐하라? 함께 하라. 고등어 한 마리 살 때 몇 마리 사라는 거예요? 두 마리 사라는 거예요. 아니 성경이 그렇게 말했어요. 왜 아멘 안 하셔?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한 것을 뛰어넘어 그의 목숨까지 기꺼이 내놓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동역자라는 것은 어떤 일에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일하는 사람. 여러분, 목사와 같은 비전과 꿈을 갖고 일하는 사람은 목사님이 원하는 방향이 무엇일까? 목사님이 어떻게 사역하길 원하는가? 그걸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그게 진정한 동역자예요. 그게 진정한 후원자예요. 자기 생각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목사님이 교회를 세워나갈 때 어떤 방향으로 어떤 일을 하길 원하는가? 내가 그 일에 동참하고 함께해 줘. 가르치지는 못한다면은 물질로, 가르치지를 못한다면 시간으로, 몸으로 함께 주는, 그게 진정한 동역자예요. 자기의 개성을 주장하고 주관하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섬기는 사람, 함께하는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종한교회도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같은 사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분들을 통해서 제 마음속에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지,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남편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아내보다 못하다면 이제는 아내보다 나은 믿음을 갖기 위해서 도전해보지 않겠어요? 세상의 일을 위해서는 아내보다 먼저 하려고 도전하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는 왜 더디하시는지, 우리의 소망은 과연 어디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삶에 정말 값지고 소중한 일입니까? 사도 바울은 여기에 목회, 정말 복음의 일을 하게 됐을 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사업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들은 텐트를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목숨을 내놓을 정도로, 자기가 하는 사업보다 목숨을 내놓을 정도로 일이 의미 있고 가치 있다고 생각이 되어졌기 때문에 기꺼이 바울과 함께한 일에 헌신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 일이 여러분 가치 없는 일로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여러분이 소중하지 않다고 생각돼요? 여러분 레저나 즐기고 여러분 인생 즐기는 것이 하늘나라의 상급을 쌓는 것보다 더 가치 있고 소중하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사십시오.
그러나 여러분들이 믿음의 생활하면서 나도 언젠가 내 육신이 이 땅에 묻힐 것을 생각한다면, 나도 언젠가 이 땅에서 정말 언젠가 사라질 것을 생각한다면, 안개처럼 사라질 것을 생각한다면 하늘의 소망을 두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가치 있는 일을 해서 헌신할까? 그 일을 하세요. 그 일을 헌신하세요. 수요일날 집에 계신 분들은 예배 오세요. 내가 무엇이 가치 있는 일인가? 무엇이 값지고 소중한 일인가? 결단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생애를 축복하실 거예요. 그 예쁜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예요. 언젠가도 저는 짐 엘리엇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나 또 새로운 각도에서 보니까 은혜가 돼서 말씀을 전합니다. 1956년 미국 사회를 발칵 뒤집어 놓은 사건이었습니다. 기독교 명문 휘튼 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한 사람 짐 엘리엇, 그와 다섯 명의 크리스찬 젊은이들이 남미 에콰도르의 아우카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들어간 후 실종된 사건입니다. 이들은 아우카 부족 마을에 근접한 강가 모래톱에 경비행기를 착륙시켜놓고 그리고 아우카 부족 마을을 향해서 떠났습니다. 그 후에 소식이 없는 겁니다. 미국에서 발칵 뒤집혔어요. 미국 전역에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젊은이들이 다섯 명이나 가서 죽었다니. 예. 대대적인 수색자복음이 미국을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엘리엇과 친구들은 모두 아우카 부족의 창에 그 자리에서 찔려 죽고 말았어요. 그리고 경비행기는 산산조각이 나 있었습니다. 끔찍한 비극이었어요. 미국 전역이 들끓고 있을 때 언론에서는 이 무슨 낭비인가, 이 무슨 낭비인가 대서 특필했어요. 이렇게 명문 히튼 대학교에 수석으로 졸업한 이 젊은이들이 이게 무슨 낭비인가? 이 나라를 위해서 오히려 사용되었다면 더 값어치가 있었을 것인데 낭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던 선교사 아내들이 남편들의 뒤를 따라서 아우카 부족에게 들어가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다섯 사모가 이제 그 아프리카 아우카 부족에 들어가서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한 아이들을 교육을 시키고 그리고 그들에게 변화를 주기 시작합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서 부족장이 그 사모들에게 묻습니다. 당신들은 무엇 때문에 우리를 위해 이렇게 고생을 하십니까? 물도 제대로 없는 이곳에 와서 모기장도 제대로 없는 이곳에 와서 모기에게 물리면서 이런 고생을 하십니까? 그랬을 때 엘리엇의 부인이었던 엘리자벳은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들이 그렇게도 여러분에게 해주고 싶었던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라는 말을 전해주기 위해서 우리는 기꺼이 희생하면서 이곳에 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의 간증 속에 엘리엇 등을 창으로 찔러 죽였던 그 다섯 명의 아우카 부족 사람들은 모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데 그 가운데 네 명은 목사가 되었고 한 명은 전도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아우카 부족 전체가 여기 사모 다섯 사람으로 인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그들의 헌신과 열정과 사랑과 용서를 통해서 그 마을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엘리자벳은 엘리엇의 아내인 엘리자벳은 이 무슨 낭비인가 라고 신문에 쓴 기자에게 남편이 히튼 대학에서 다닐 때 썼던 일기장을 보여줬습니다. 그 일기장에는 이런 글이 있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어요. 다 같이 시작. 없으세요? 있어요?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못한 것을 버리는 사람은 어리석다고 말할 수 없다.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못한 것을 버리는 사람은 어리석다고 말할 수 없다. 여러분은 내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내가 하고 싶었던 거 포기하는 거 그건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영원한 것을 버리고
영원하지 않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지금까지 붙들고 있는 사람은 그분이 바로 어리석은 사람. 나는 여러분들이 혹시 우리 가운데는 죽음을 준비하시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허성의 할머니가 93세세요. 그런데 지금 일어나지를 못하신다고 합니다. 90이 넘으면 죽음을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 있지 않나요? 이 땅에서 뭐를 바라보고 살겠어요? 뭘 더 의지하고 살 게 있겠어요?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위해서 투자하지 않겠어요? 하늘의 면류관이 있을 것인데, 하늘의 상급이 있을 것인데, 늙음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아픔이 없는 그곳에 우리의 시간을 기쁨으로 투자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미 주님 품 안에 떠나신 유소녀 할머니, 뱀이신 할머니, 이분들은 90이 넘어서도, 유소녀 할머니 97세까지 오집회까지 참석하다가 주님 품 안에 가지 않았어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무엇 때문에? 천국의 상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이었어요. 이제 우리는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 이제 표현할 때가 아닌가요? 이제 선택할 때가 아닌가요? 아직도 나 자신을 위해서 움츠리고 나 자신을 위해서 지고 있는 것을 이제는 내려놓을 때가 되지 않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지혜로운 선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세요.